저희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자신감 있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제가 이기고 있다가 져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요. 일단 지금 상태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시도하고 해서 아쉽긴 하지만 후회는 없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첫 세트 내주고 두 번째 세트 따고 마지막 세트에서 4대1로 네.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뒤집어졌잖아요. 그 뒤집어진 어떤 뭐 요인 같은 게 있어요? 왜 어떻게 해서 뒤집어졌어요? 어떤 부분이 잘 안 됐다거나 일단 이제 4대 1 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상대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제 더 디펜스적으로 샷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에러가 나오다 보니까 잘 치면서 포인트를 따다가 제가 에러가 나오니까 제가 더 급해졌던 것 같아요 조금. 그리고 조금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그렇기도 해 조금 힘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네. 제가 상대 에라를 제가 더 잘 치기 위해서 막 에라 나왔던 것 같아요. 2세트에서는 반대로 5대1까지 지다가 6개 따면서 이렇게 좀 경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. 아, 첫 세트에요. 5대1로 밀리다가 좀 안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상대 어쨌든 제가 상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상대 알아가는 이제 까지였는데 조금 타이밍적으로 1대 5에서 분위기가 제가 세트 포인트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세트 포인트 이겨내면서 제가 2대 5 만들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적으로 조금 더 네, 적응을 해왔던 것 같아요. 상대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공이 나오면서 흐름이 왔었는데 이제 그래서 세컨 세트도 제가 초반에 더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두 게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진짜. 본인의 첫 투어 본선이었나요? 아, 네 맞아요. 아, 단식은 처음이에요. 아 단식은? 그럼 예전에도 코리아 오픈에서는 많이 참가했었죠? 네. 2년 전 한 번 빼고는 아마 계속 좀 참가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주로 서킷트, 뭐 챌린저 이런 데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. 네. 네 그러면 이렇게 이번 버선 이번에 1회전 뛰면서 이런 서킷트나 뭐 챌린저하고 투어하고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점이 강연한테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? 우선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나하나에 더 힘 있게 쳐야 되고 하나하나에 더 자신감 있고 더 아끼고 챌린저보다 서킷보다 훨씬 더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게 본인한테는 큰 좀 좋은 기회였잖아요. 투어 번선이라는 게 네, 정말 네, 좋은 기회였죠. 비록 뭐 아쉽게 1회전에서 이제 맛을 내렸지만 그래도 본인한테 얻은 뭐 수확 같은 게 있다면 일단 제일 큰 사업은 어쨌든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계속 도전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제일 많이 큰 수업인 것 같아요. 수고했어요.